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공학 지금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지금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물량 산출의 마지막 예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물량 산출, 특히 철근량 산출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옹벽 구조물에 대한 타입, 그다음에 암거에 대한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 예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로교, 교량에 대한 이런 철근에 대한 그리고 물량 산출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어떻게 지금 제출이 됐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철근에 대한 지금 단면도 크로스섹션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측면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조금 이때까지와 다른 거는 지금 이런 단면도와 측면도가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단면과 측면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는 도로를 이쪽에서 바라본 거, 하나는 옆에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제 단면을 형상을 그린 겁니다. 자, 이 지금 단면과 측면도가 주어졌으니까 기하학적인 감이 여러분들 굉장히 뛰어나다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단면과 측면이 주어졌으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부터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상이 충분히 되어진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내기가 일정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 상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상상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숙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철근이 지금 B1, B2, 그다음에 여기 S철근이 있는데 여기에 바 어레인지먼트에서 이 하부의 주철근에 배근 순서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1, B1, S1, B2, S1, B1, S1, B2, 뭐 이래서 쭉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배근을 해 나간다 하는 것들을 보조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도와 측면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상세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철근 상세도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쭉 풀어갈 텐데요. 자, 지금 보면 D 철근, S 철근, B 철근, S2 철근, 뭐 B 철근, D2, C1, C2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일단은 뭐, 일단 나중에 우리가 또 상세적으로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철근 물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쭉 순서대로 있는 철근의 종류를 다 갖다 적습니다. 자, 지금 뭐부터 적을까요? D 철근부터 적을까요? D1 철근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2 철근도 존재하고요. D2 철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S1 철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S2 철근이 있고요. B1 철근이 있고요. B2 철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C1 철근이 있고요. C2 철근이 있습니다. 자, 철근 종류별로 쫙 갖다 적었죠. 자, 그래서 이 철근이 각각의 어떤 형상인가 하는 것들에 계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D 철근은 지금 8200 상황으로 쭉 가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S 철근은 다 각각의 길이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쭉돼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그 위에서 보면 철근을 꺾어드리기를 이렇게 하나는 좀 길게 이렇게 4인장 철근이 꺾어져 있고 하나는 짧게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B와 이쪽에 있는 게 B2 철근이 이렇게 배근되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옆에 보면 C 철근이, 지금 C2 철근이 지금 어디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되겠습니다. 자, C2 철근이, 아, C1 철근이 이쪽 부분에 난간 부분이죠. 난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겠고, C2 철근은 지금 단면의 형상을, 철근의 형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철근을 묶는 이제 스트럽 철근이 되겠습니다. 자, C2 철근은 지금 얘가 스트럽 철근이다 하는 게 일단은 보이고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때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조건을 줬습니다. 배근 간격을 200 줬고요. D1 철근은 쭉 배근한다고 줬고요. D2, C1은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조건 중에 일단은 하나를 챙겨봐야 될 거는 D2, C1이 같은 배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D2, C1이 하나의 동일한 배근 형태를 띈다 하는 거고요. 자, 할증률은 무시하고 있고요. 철근 상세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음 길이도 계산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지금 별도의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조건들부터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는 한 스판, 이게 단위 길이당이 아닙니다. 한 스판입니다. 한 스판에 대한 콘크리트량, 그 다음에 한 지가 스판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량, 거푸집량, 철근 물량표를 산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푸집량, 콘크리트량은 이때까지 나왔던 거고요. 아스팔트 포장량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언급을 하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포장량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단면도를 보면요. 자, 지금 요게 한 4.1m 정도 길이가 돼요. 요쪽 4.1m고, 요쪽에 난간 부분이 지금 요게 500하고 50에서 한 550, 지금 55cm죠. 양쪽에 지금 뽑아 있는 상황이고요. 600인가요? 아, 여기 100은 더고요. 끝까지 하면 난간 부분이 600에 50에서 지금 난간 부분 600, 옆에 지금 기울어진 부분이 배수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한50 정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경사도가 지금 한2% 정도 경사도. 일반적인 우리가 노면의 횡단보의 수 경사도 한2% 경사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가 오면 이쪽으로 흘러가서 노면 배수를 해서 이제 설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뭐 파이 100짜리의 배수관들이 양쪽에 이제 이쪽에 보이는 상황도 있고요. 자, 콘크리트는 600, 두께 600을 쳤고요. 자, 위에 아스팔트를 두께 50으로 쳤습니다. 5cm짜리 아스팔트 포장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랩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5cm짜리 아스팔트 포장을 한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 여기 4m, 4m 정도 되니까 한 철의 폭이 우리가 최소한 3m 정도 되니까 요쪽에 지금 인도라든가 일부 설치를 해서 차로, 한 차로, 한 차로, 그 다음에 요 옆에 뭔가 측방 열폭 또는 뭐 인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를 보면 뭐 이쪽에 측방 열폭 정도로 지금 쓰여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아마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 아스팔트 물량을 산출하는 거는 결국은 요 길이, 이쪽에 온 길이 곱하기 5cm 곱하기 이거의 길이. 그러니까 이한 스판의 길이죠. 자, 이한 스판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8400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붙었죠. 다 더하면 뭐 200하고 90, 290, 290 더해서 8400 하면 지금 8600, 8800, 8900, 막 9m 정도 가까이 되는 한 스판의 길이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식이죠. 이렇게 지점에 이런 식의 지금 형태를 띈다 이런 거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길이가 단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물량과 지금 여러분들 이 거푸집 물량, 아스팔트 물량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교재에 있는 지금 이 예제 풀이 과정을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계산 과정이 이렇게 좀 복잡하죠.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 과정이 조금 뭐 지저분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자, 그렇게 조금 뭐이 그런 거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역시 철근 물량을 산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부터 여러분들 산출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순서대로부터 D1부터 산출하셔도 되고요. 뭐 C2부터 산출을 하셔도 지금 좋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위에 있는 D1부터 지금 산출을 하겠습니다. 자, D1 철근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봐야죠. 자, 이게 보시면 D1 철근이 쭉 가다 보면 어디겠냐면 여기에 있네요. 자,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횡단면, 종단면이 있고, 자, 여기 D1 철근이 결국은 여기서 점으로 나타나니까 이쪽에 이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철근 형태가 되겠네요. 자, 바닥에 쭉 깔리는 게 이제 D1 철근이고요. D2 철근이 위에 쭉가 있는 게 여기 D2 철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면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물량을 개수를 헤아리시면 됩니다. 자, D1 철근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D1 철근은 지금 8m 정도, 그 다음에 D2 철근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전체가 9.2m네요. 여기에는 꺾어놔서 그런 거고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점 형태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는
지금 숫자를 직접 헤아리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쪽 간격은 이제 300 간격으로 24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50 간격으로 지금 줄여서 여기 끝부분을 보강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시 지금 간격을 줄여서 200 간격을 100 간격으로 배정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300 간격으로 24개니까 여기 25개, 26, 27, 28, 29, 30, 31, 32 이렇게 헤아리셔도 좋지만 그냥 처음부터 딱 헤아리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디투 철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면 어떻게 될까? 20개에다가 10개에다가 아까 7개니까 37개가 지금 전체적으로 쓰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D1 철근이 아니라 D2 철근이죠. 37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D1 철근입니다. 자, D1 철근도 역시 헤아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56개가 150 간격으로 56개가 이제 100이 되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56개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쭉 가서요 6 철근까지가 쭉 해서 56가니까 57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간격이 56개 간격이니까 철근은 양쪽에 있으니까 57개 들어갔고 58, 59, 60, 61 그래서 61개의 철근이 지금 배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숫자를 헤아리는 게 크게 지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숫자를 헤아리셔도 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철근 숫자를 도면상에서 지금 이 점으로 보이는 숫자들 카운트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물량을 다 헤아렸고요. 그래서 지금 D1 철근, D2 철근은 물량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C1, C2 철근부터 이제 이 설명을 좀 해놓고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C1 철근은 D2 철근이랑 아까 조건에서 보면 같이 배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C1하고 D2 철근은 철근 양 끝에서 100, 이렇게 같은 조건이 같았죠. D2하고 C1은. 자, 도면에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철근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보죠. 자, C1 철근은 요 난간 부분에 이렇게 꺾어 놓은 철근이에요. 양쪽에 꺾어 놓은 철근인데, 이게 무엇이랑 배근을 갖게 하냐면, D2 철근이랑 배근을 갖게 한대요. 자, 그런데, 그러면 같은 배근 간격을 가졌으니까 37개가 될 텐데 지금 D2에서 오는 37개가 될 텐데 자 이게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D2 철근은 어떻게 됐냐면 쭉 이쪽으로 배근이 되어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한 가닥인데 C1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한 단면에 두 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측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37·2에서 그게 뭡니까? 54개의 지금 철근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나요? 제가 이게 실수를 할까봐 답을 지금 적어 놓고 있는데, 아, 54개가 아니죠. 이렇게 계산을, 74개죠? 74개의 철근이 지금 4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C1 철근은 74개하고 일단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 철근을 볼까요? C2 철근은 지금 스트럽입니다. 자, 묶어내고 있는데, 자, 철근 모양을 보면 다음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럽의 지금 늦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면도하고 측면도 상황에 보면, 자, C2 철근이 단면도상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측면도상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입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지금 이 단면도상에서 몇 개가 지금 배치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대칭이죠. 가운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쪽이 대칭이니까 네 개, 네 개 가운데 부분. 아홉 개가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대칭인 부분을 두 개로 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가운데는 대칭이니까 가운데 한번 쓰여진 만큼 빼줘야 됩니다. 숫자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2 빼기 1, 뭐 이런 식인데, 뭐 직접 해야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개가 있는 거죠. 자, 단면도 상황에서 지금 아홉 개가 있고요. 자, 단면도 상황에서. 측면도 상황에서 보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자, 지금 보이는 선이 다 실선입니다. 지그재그 패근이 아니에요. 단면도 상에서 아홉 개, 측면도 상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이런 단면도 상에서 아홉 개가 박혀 있는 게 측면도 상에서 이쪽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한 단면 상황에서 몇개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아홉 개 애가 지금 네 열이 하나 둘셋넷네 열이 배치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요게 네 가닥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쪽에서 보면 아홉 가닥이 쭉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 9, 36개 지금 우리가 철근이 배치됐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도로교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할 요 주철근입니다. 자, 압축 쪽에 철근이 들어간 게 S2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압축 쪽에. 자, 압축 쪽에서는 위에 S2 철근이 계속 S2 철근이 쫙 배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간격이 20 지금 200간격으로 배근이 돼서 쭉 오고 이쪽이 난간 부분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역시 다 숫자를 해버리기 이렇게 뭐 개수를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헤아리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숫자를 헤아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자, 지금 그러면 10개, 20개, 27개가 있는데, 자, 지금 S2 철근이죠. 27개가 있는데, 이쪽에 대칭이죠. 곱하기 2 했는데, 이 철근은 대칭을 하면 결국 하나죠. 빼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4 빼기 하나 하면 53개 철근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압축 축에 있는 철근은 지금 개수를 통해서 헤아렸습니다. 53개 철근이 있는 것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지금 이 도로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뭐냐면 이 주철근의 지금 배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S철근이 있고요. B1, B2 철근이 지금 배근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의 형태를 지금 보겠습니다. 자, B철근, B1, B2 철근이 있고요. 자, 지금 S철근이 이렇게 지금 배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철근이 지금 D32로, 지금 D32, D32인데, 자, 이거를 지금 요 사인장 있는 철근에 꺾는 위치를 B1, B2를 철근이 꺾는 위치를 살짝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배근이 되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이제 꺾어드렸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배근을 지금 단면도 상황에서 보면 다음처럼 배근을 했다고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지금 배근이 돼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배근을 S1, B1, S2, B2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S철근을 박았어요. 그죠? S철근을 박았고. 자, 여기에 다시 S1 철근을 박고, 여기에 지금 뭐를 박았다는 얘기예요? B1을, 여기에 다시 S1을,
자, 그 다음은 무엇을 설치했다는 얘기냐면 B2를 그 다음엔 다시 S1을 여기 S1이죠. S1을 봤고요. 자, 요 부분에 지금 B2 다음에 여기는 B1을 그 다음에는 뭐를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B2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S1, B1, S1, B2, S1, B1, S1, B2. 자, 이런 식의 지금 이 패턴으로 쭉 철근을 배근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기본적인 간격은 S1 철근의 이 배근 간격, B1, B2 철근의 배근 간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면. 자, S1 철근은 S철근 200 간격으로, B1, B2 철근은 400 간격이에요. 자, 도면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지워놓고 볼까요? 이게 딱 맞춰놓으면 좋은데, 봅시다. 자, 지금 요 간격, S철근 간격이 어떻게 돼? 200 간격이죠, 그죠? 자, 200 간격인데, 그 사이에 B1, B2 철근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B1, B2, S1, 아까처럼 여기에 지금 S1, B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B1, B1 간격은 지금 얼마냐면 400 간격이에요. 그 사이사이를 봤을 때. 지금 요 간격이, 지금 쓸까요? 요 간격이 200 간격이고요. B1, B1 간격은 400 간격이 되는 거고요. B2, 그 다음에는 B1, B2가 나타나고, 요게 S1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B1이 이렇게 배근, 순차적으로 쭉 배근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 B2의 요 간격도 지금 얼마냐면 400 간격으로 배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사이에 꼽아놨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요 철근 철근 사이의 간격은 100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 간격으로 지금 S1, B1, S1, B2, S1, B1, S1, B2 형태로 100 간격으로 쭉 이제 이 주철근이 설치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충분하게 숙지가 되셔야 지금 있는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너무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면을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상세하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S1 철근, S1 철근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지금 처음에 여기 부분에 S1, S1이고 스타트를 뭘로 했냐면 S1 철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S1 철근을 하고 있고요. 자, 도면에 지금 헷갈리게 되니까 얘가 지금 B1 철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요 사이는 뭐가 되겠어요? S1 철근이 묶여 있는 거고요. 자, 요새 B2, B2,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사이에 B2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4100인데, 쭉 가서 얘가 4100인데요. 처음에 S1, S1이 요 끝부분에 두 개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S1 철근이 보이고요. 첫 스타트점에 S1 철근이 있습니다. 자, 얘가 요 스타트점에 S1 철근이 있으니까 여기에 S1이 이렇게 있고요. 요 위에 S1 철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격은 지금 얼마냐면 4100에서 처음에 여기까지가 4100이니까 4000의 지금 길이 센터라인까지요. 4000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S1 철근부터 봅시다. S1 철근이 어떻게 되면 200 간격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S1 철근이 4000에 자, 얘가 배근합니다. 어떻게? 200 간격으로 배근을 해요. 그러면 4000에 몇개 들어갈 수 있습니까? 4000에. 그러면 200 간격으로 4000이니까 20개가 들어가서 4000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S1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4000이 딱 맞아 들어가니까 40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1 철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개 들어가요? 20 간격이니까 21개 들어갔고요. 그죠? 22개, 23개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역시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은 대칭 라인에 지금 박혀 있으니까 이쪽에서 보면 역시 얘도 두번 카운트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21개,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개가 있죠?
곱하기 양쪽이 있는데 가운데 중복되는 걸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3개 곱하기 2에다 빼기 하나면 46개에다 빼기 하나면 45개. 자, 그래서 S완철근이 몇 개가 들어갔냐 하면 45개가 지금 배근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1, B2 철근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자, 이쪽에 S철근은 끝났고요. 자, B1 철근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냐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얘를 다시 그립시다. 지금 B1만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립니다. 자, 여기에 지금 S1 철근이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쭉 가서 여기에 4,000 되는 요 길이에, 여기도 S1이 있었고요. 요 위도 S1이 있었습니다. 있고요. 자, 배근을 4,000 되는데 배근을 하는데, 자, B1의 간격은 400 간격으로 배근했고요. B2도 400 간격으로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1 철근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B1 철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다시 S1이 들어가고요. B2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1이 들어가고요. 다시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B1 철근이 배근돼요. 이게 100 간격이고 얘가 얼마씩 간격으로 배근되냐면 400 간격으로 배근돼요. 100, 400 간격으로 배근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4000을까지 끝까지 갈 수 있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얘가 처음에 100이 떨어졌죠. 그러면 최대 여기까지 있는 게 3900이 남았습니다. 배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자, 그런데 몇 간격으로 지금 배근을 하고 있냐면 400 간격으로 배근해요. 자, 얘는 대칭입니다. 자, 그러면 400 간격으로 배근을 하면 10개를 집어넣으면 4,000이 되고 넘어가니까 그 전에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개를 배근해서 3,600의 배근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쪽에서 보면 S1이 있고요. 자, 이렇게 갔다 그립니다. 100 간격으로 갔다 그립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나타나는 3,600은 얘가 어디 있냐면 세 번째 떨어진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B1 철근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 S1, 얘가 B2 철근이, 여기 S1 철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 지금 뭘 배근하냐면 B1 철근이 배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인가요? 요 사이에 9 등분을 했으니까 10개가 지금 배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이 부분이 센터 라인이에요. 센터 라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접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S1 철근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B1 철근이 이쪽에서도 보면 이쪽에 들어있으니까 좌우 대칭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지금 양쪽에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1 철근이 지금 10개가 양쪽에 있어서 20개가 배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 B2 철근을 위해서, B2 철근, 뭐 아까 요 상황에서 그랬는데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서 B2 철근의 개수를 여러분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철근이 있고요. 쭉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S1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4천에 걸쳐서 배근이 되어 있는 거고요. S1 철근이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S1이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고요. 자, S1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는데 지금 B1, B2, B1, B2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B2 철근이, 여기는 B1 철근이, 이쪽에 B2 철근이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300을 지나서 지금 B2 철근이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조금 더 그려보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배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B1, B2,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B2,
B2 뭐 이런 식으로 쭉 배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0이 쭉 가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남은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3,700이 남았죠. 그러면 자, 이 배근을 하기를 400간격으로 배근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를 지금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냐면 10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9개 배근해서 3,600을 배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요. 3,600이니까 요 3,600까지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지금 최종적으로 B2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전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B1, S1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색깔로 하도 이것저것 쓰니까 헷갈리네. 지금 여기에 B1 철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전에를 보면 또 역순으로 해서 여기에 S1 철근이 이렇게 또 배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근되고 있고 여기에 B2 철근이 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 간격에 9개 해서 지금 간격으로 잘라놨으니까 여기는 몇개 들어가? 10개 들어가고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없죠. 중앙 센터 라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개 곱하기 2에서 얘가 20개가 지금 배근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돼? B1, S1, B2, S1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철근이 들어갈까요? 자, S 철근은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근이 돼 나가고 있어요. S1 철근은 배근이 돼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 B2예요. 그러면 자, B1, S1, B2, S1. 그럼 여기 B1이냐?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대칭으로 딱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다시 B2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B1이, 여기에 B2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요 센터 라인에서 딱 얘를 겹쳐 보면 B2, B2, 여기 B1, B1 이렇게 겹쳐 있는 거고 S 철근도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제 배근을 하실 때 순서대로 쭉 가시는데 지금처럼 S1, B1, S1, B2, S1, B1, S2, B2 이쪽으로 가지만 센터 부분에서 오면 여기가 대칭이 되도록 배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S1, B2, S1, B2, S1, B1, S1, B2, S1, B1, S1, B2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S1, B1, S1, B2 이런 식으로 쭉 배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 상당히 조심해서, 아이고, 좀 그러네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도로교에 대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문제 형태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특별히 풀지는 않을 텐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문제 형태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을 살펴볼까요? 도로교에 됩니다. 단면도 주어졌고요. 아, 이건 한글로 써졌네요. 자, 여기 측면도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철근 상세도가 쭉 주어져 있고요. 조건들을 주어졌습니다. 조건들을 쭉 주어졌고요. D1, D1은 같이 배근했고, 이건 뭐 같은 문제인가요? 지금 여기에 한 스판에 대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물량, 거푸드 물량, 철근 물량표를 다음처럼 철근 물량표를 산출하시오. 근데 특이한 것만 산출을 시켰네요. B1, C1, D2, S1, 얘만 한번 구해봐라. 이게 다 구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 갖고 뭐 채점하는 사람도 이걸 일일이 채점하기 힘드니까 특정한 철근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철근을 구하는 것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모든 철근을 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조금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간단하게 봅시다. S2 철근의 개수는 숫자 헤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축에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 철근은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까 뭐 D 철근하고 배근을 같이 한다 그랬으니까 D 철근에 지금 배근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쪽에서 보면 D2 철근이 개수를 헤아리기 딱 좋네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헤아리셔도 좋고 하나, 둘, 셋, 넷 헤아리셔도 좋고
자, 그 D2 철근하고 같이 배경이 됐고요. D1 철근은 전체적으로 뭐딱 나와버렸네요. 52간격으로, 지금 150간격으로 52개를 했으니 53개가 들어간다는 건 게임이 끝난 거고요. 자, 여기에 D2 철근이 나왔으니까 아까 요 C2 철근은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겠네요. 개수에. 자, C2 철근은 스트럽이네요. 여기에 3개 보이고, 지금 단면도 상에 몇개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11개가 지금 보이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11개, 곱하기 하나, 둘, 셋, 33개가 단면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역시 지금 여러분들이 관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주철근의 배근이에요. 이 순서들을 지금 잘 헤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S1, B1, S1, B2 들어갔는데, 역시 지금 요 끝에서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 요 부분이 뭐가 들어갔어요? S1 철근이 들어갔고요. 요게 B1 철근이 들어가니까, 요게 다시 S1 철근을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죠? S1 철근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를 보면 S1 철근이 있고, 다시 S1 철근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B1 철근, S1 철근, B2 철근, S1 철근, B1 철근, 얘가 배근이 지금 백간격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띄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이 답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참조해서 이제 보실만한데, 이게 교재에 있는 방식대로 꼭 푸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뭐랄까 서술로 이렇게 교재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쫙 나열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거는 답은 일단 참조는 하시되 풀이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지금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 충분히 풀어진다면, 뭐, 책에 있는 방식을 구태여 여러분들 쫓아가실 일은 없습니다. 근데 풀이, 처음에 풀이 과정 중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 풀이에 대한 지금 이런 예제들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보는 것도 또 똑같은 얘기죠. 그죠? 같이 배근이 돼 있고, 요 밑부분만 문제고, S2 철근 보이고요. C 철근 보이고요. 여기에 C2 철근도 하나, 둘, 셋, 넷, 뭐 똑같이 보이고요. 이게 아까랑 같은 문제인가요? 어떻게 같은 파일이 올라왔나요? 뭐 하여튼 그런 뭐 상황이네요. 뒤에 이제 부벽, 중벽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교재에 충분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 충분히 푸시면서 지금 전체적인 풀이 능력에 대해서 배양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지금 이번 학기도 온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대면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약된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는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기사시험 4학년 되셔서 기사시험 볼 때도 동영상 자료를 좀 많이 참조하셔서, 이걸 다볼 필요는 없죠.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만, 이 부분, 부족한 부분만 참조하셔서 지금 푸시면, 뭐, 기사 시험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혹시나 또 여러분들 이 푸시면서 잘 모르는, 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하면, 뭐, 4학년 때가 돼서도 다시 와서 질문을 하시면, 어쨌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지금 1학기, 2학기에 걸친 시공하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